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울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의 분포였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7도, 경주 31.2도 등 26에서 31도로 무더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경주 지역은 5에서 50mm, 울진 지역은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6곳과 판매처에 보관 중인 달걀 36만 8천여 개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농장들은 6달 동안 2주 간격으로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고 유통 과정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 259곳에 살충제 검사를 한 결과 2곳의 달걀에서 달걀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성분이 나왔고 다른 농장 4곳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0년 부실 기업인 성진 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향 전 포스코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혀 부실 기업을 인수했다기보다 이후 세계 건설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인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을 취업시키고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신임 지청장으로 서봉규 전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검사가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지청 신임 지청장으로는 가습기 살균제와 맥도날드 햄버거 사건 등을 수사한 이철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영덕지청장에는 지난 2012년 중앙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 특검 파견검사를 역임한 김형로 전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부임합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포스코가 유망 벤처기업을 위해 100억 원을 출자한 P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1차로 4개 기업에 5억 원 투자를 결정한 데 이은 2차 공모로 20% 이내 지분 투자 입주 기업에는 최대 1억 원, 유망 벤처기업에는 최대 10억 원을 투자합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말까지 기업 신청을 받아 연말쯤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경주시 간포댐 안쪽 승용차 안에서 일가족 3명이 번개탄 가스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엄마와 9살 아들 그리고 4살 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며 차를 운전한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발견 하루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이 이달부터 청소년을 위한 오감만족 색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대와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령대별 참가자들이 직접 연극을 연출하고 공연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공동 기획했고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백두대 간 낙동정맥 관련 기관과 지자체 11개 기관이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산림 비즈니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약 기관은 봉화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한국산림과학고, 영주국립산림치유원, 산양산삼산역초 홍보교육관, 청송임어민종합연수원, 경북관광공사 그리고 해당 5개 자치단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